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7월 10일 금요일마다 또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이시죠. 네.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말씀 주실 주제가 주식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네 가지 이벤트라는 주제인데 이거 굉장히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네 가지겠군요, 이거는. 네. 그 뭐 저기 많은 분들이 싫어하실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또 뭐 충격입니까? 아니 뭐 충격은 아니고 그동안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오긴 했어요. 지난주에도 세 가지 끝났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아, 제가 머리가 아주 주식을 이제 좀 줄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뭐 대부분의 물론 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늘 한 네. 5% 10% 10%는 채 안 되는 이런 분들은 뭐 아주 폭락장이 아니면 꽤 벌어요. 지금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부동산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좀 익숙해진 게 어떤 거냐면 그 5% 10% 사람들이 돈 벌고 있을 때 저거는 그쪽 사람들이 일이고 나는 안 할 거야 이래서 잘못됐다고들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주식에서 들어와서 저럴 때 내가 지금 빠지면 안 되는 생각을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은 너무나 다릅니다. 부동산 같으면 뭐 바로 저기 길 건너 있는 집이 여기 있는 집보다 뭐 두 배, 열 배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결국 다 비슷비슷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바로 옆에 있는 데라고 해서 결코 가격이 비슷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철저하게 안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건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러셀 2000입니다. 네. 러셀 2000이고 뭐 사람들이 돈이 많고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뭐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끌어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러셀 2000은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하고 나스닥 지수 사이에 이 지수 사이의 비율이 2000년에 IT 버블 최고치에 지금 다 왔습니다. 완전히 최고치까지 왔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경제는 안 좋은데 몇 개만 그냥 막 올라가는 것이죠. 뭐 P나 모든 지표로 봤을 때 비싸도 너무너무 비싼.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막 뉴욕 증시도 저 다우지수 제법 빠졌는데 나스닥은 올라버렸어요. 또. 네. 네. 이런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좀 덜 빠지고 덜 오르는 정도지. 어떤 거는 지수가 1% 빠졌는데 이거는 오히려 0.5% 올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이게 뭐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러고도 또 계속 가고 그러는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성과가 났는데 떨어졌던 건 다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네. 법칙이 작용한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떨어졌던 거 다시 올라간 거는 또 떨어집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아. 지금까지 안 그런 사례가 없어요. 떨어졌던 네. 거 안 올라간 사례도 없지만 지금까지 떨어진 게 V자형으로 올라갔다가 경제가 뒷받침 안 되는데 다시 안 떨어진 사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00년에 이제 IT 네. 버블 붕괴가 2000년 4월 달에 3월 4월 달에 나스닥 지수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해 9월까지 다시 S&P 500 다우존 지수는 거의 이 3월 4월에 기록했던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와요. 근데 경제는 이미 그해 여름부터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경제가 좋아지지 않더라는. 뭐 유동성이 어떻고 뭐 연준의 금리 인상 끝났다 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봤는데 유동성 힘으로 다시 올라가 봤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9월 달부터 떨어지는 이게 거의 쌍봉의 모양 네. 나왔던 것이죠. 그다음에 뭐 저기 뭐냐 2007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2007년 여름에 한 푹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약간 뚫고 올라가는 역시 쌍봉의 모양 만들고 경제가 안 되니까 2008년 내내 떨어지다가 2008년 9월 달에 폭락을 하는 일이 발생했죠. 그 이전에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예요. 9.11 테러 때도 2001년 9월 달에 9.11 테러 이후에 주가가 훅 빠졌다가 15, 20% 빠졌다가 이번하고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쫙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주가로 따지면 이게
쫙 한번 올라온 게 1850, 1900까지 쫙 한번 올랐다가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패턴이 그때랑 지금이라고 하면 백악이 똑같은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안 되는 것이죠. 유동성이야. 그때도 엄청나게 풀었죠. 엄청나게 풀었습니다만 경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건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시계열을 좀 짧게 봤을 땐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라는 그 큰 이벤트 이후에 10여 년 동안 올라버렸잖아요. 12년 동안. 이건 어떻게 설명하죠? 한국은 올랐나요? 아니, 미국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걸 가령 내가 한 달 후에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진 거냐. 3개월이 네. 올라갔으면 올라간 거냐. 1년 네. 후에 떨어졌으면 그럼 이때 시점에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장기적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이 주식에서 내가 적정한 수익률을 얻으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주식이라고 하는 결코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제레미 시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로버트 실록에서는 그거는 참 어리석은 행동이다. 주식이라는 건 비쌀 때 파는 거고 쌀 때 사는 건데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쪽 의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있는다? 한국에서 무조건 갖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종목 몇 개 없습니다. 지수로 보면 지금 뭐 2000 조금 넘는데 2000 처음에 2000 돌파했던 게 2007년이거든요. 지금 13년 흘렸는데 지금도 2000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5% 많이 잡아도 10%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이제 나는 5% 안에 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듣지 마시고 그냥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시면 네. 나는 5% 안에 들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그 전체 평균 또는 이 분포상에 내가 어디에 놓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에 그 IT 버블 이후로 나스닥이 이거 다시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2013년도 그렇고 떨어졌던 거는 유동성 힘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건 100% 그랬죠. 근데 다시 유동성 힘으로 올라갔던 게 경제가 안 되는데 올라갔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고 다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경제가 안 되면. 근데 지금 경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경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네. 경제가 안 된다는 게 지금 경제가 이제 뭐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수준으로 보면 지금 경제 회복 정도는 한 80, 90% 정도예요. 그러니까 GDP가 제대로 회복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꾸준하게. 실업률도 네.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중은 아니잖아. 뭐 완전히 회복하고 성장 그렇게 막 예전 고점을 뚫고 올라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빠지고 있는 중은 아니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네 가지 이벤트죠. 네. 먼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9월 중하순 10월에 가서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 다시 어쩔 수 없습니다. 락다운을 다시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뭐냐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서 뭐 최근에도 그런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도 꽤 많이 나오는데 여러 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해왔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락다운을 좁은 범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전역에 걸쳐서 하느냐 이 구분을 한 가지 두고 또 하나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 확산이 될 것 같은 초기 단계에 확 락다운을 했느냐 아니면 시간을 꽤 두고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좀 더 지켜보자 라고 해서 패스트나 슬로우냐 이 구분하고 요 구분하고를 놓으면 네 개의 구분이 나옵니다. 그 국가별로 이 네 개로 구분해 놓고 나서 이제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면 이게 뒤늦게 가서 광범하게 락다운을 걸어봤지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례는 아주 빨리 락다운을 하는 것밖에 초기에 예, 초기에 네. 아, 좀 더 기다려 봅시다라고 할 때 그냥 확 락다운을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야 뭐 여름이니까 지금 치명률이 안 올라가요. 확진자 수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망자 수는 예전에 비해서 낮습니다. 치명률이 굉장히 낮은데 네. 이게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면 치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병상이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되고 그러면 빠른 속도로 이제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에요. 물론 이거는 그때 가서 치명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벤트가 그때 생기게 되면 사람들의 뭐 이동성도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경제활동도 다시 둔화가 되고 그러면 뭐 다시 주가도 조정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때 가면 어쩔 수 없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이 매달 실업률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크게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결국 이 실업률이 미국 경제를 내년에 침체로 몰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고용의 둔화가 주로 나타났던 영역이 고용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숙박, 음식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고용될 수밖에 없는 곳에 이제 타격이 심하게 붙습니다. 이때는 9.1테러라고 똑같아요. 테러와 바이러스는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9.1테러 때도 사람들이 비행기 안 타고 다녔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테러리스트가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고 사람들 많은 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마라톤 대회도 이제 테러 행위가 있었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야지 서비스할 일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고용이 창출되는 건데 여기에 직격탄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회복되는 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달까지는 가령 뭐 미국 재무부가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돈을 지원을 할 때 조건을 그렇게 달았어요. 저기 6월 말까지 예전 고용 수준, 2월 초 고용 수준을 다시 되돌려야지 돈을 지원한다라는.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자르면 안 되고 잘랐던 사람들 다시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6월까지는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는 개선됐는데 실업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한도가 끝났거든요. 쓸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못 써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겠는가,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 초에 실업률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락다운이 어느 정도 뭐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네. 물론 뭐 구글이나 애플 이런 거 보면 모빌리티 리포트 이런 거 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사람들이 드라이빙, 워킹, 뭐 운전하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활동은 예전 수준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환승 이런 거 보면 영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환승역에서 사람들의 이동, 뭐 이거 라우팅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걸 집계를 하는데 무슨 의미예요? 환승이 잘 안 된다는 거는? 그게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네. 자기네들이 이 안드로이드 폰 그다음에 아이폰 서버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꾹꾹 누르면 뭐 가서 인터넷 검색을 하든 아니면 뭐 저기 뭐냐 유튜브를 보든 뭐 인스타그램을 보든 다니면서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위치 정보가 넘어가면서 그걸 이제 내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떤 경로로 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갈지 그걸 이제 라우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네네. 그게 가는 거죠 서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고 어떤 어디 있다라는 거 그건 구글은 집이다 직장이다 뭐 이런 것까지 구분을 해요. 공원에 있다 네. 환승 지점에 있다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이동을 같은. 하기는 하는데 전만은 못하다는 정도 의미인가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뭐 그 운전하거나 뭐 도보 활동하는 경우는 애플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예전 수준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환승역 이런 걸로 기준을 해서 이제 라우팅을 잡아보면 예전 수준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승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네.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안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하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곳 쪽으로는 잘 이동하지 않더라.
예, 그게 예. 이제 뭐 구글에서도 나타나고 애플에서도 나타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사람들이 도보로 활동하고 운전을 하고 이런 것에서 그렇게 고용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용이 개선이 막히면 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9.18 이후에 주가가 결국은 떨어졌던 이유는 그래 결국 고용이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질까 왜냐하면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고용이 개선 안 되는데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기 어렵죠. 결국은 이게 실업률이 더 이상 못 내려가는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그때도 주가의 상승이 끝나버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그때는 나스닥이 먼저 떨어지고 다우는 오랫동안 버텼어요. 다우는 전고점 뚫고 올라. 지금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때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한다 그러니까 보잉, GE 이런 것들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을 쓰니까 이제 나스닥은 먼저 떨어져 버렸고 다우는 뭐 나중에 떨어지고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언택트 하니까 그 반대되는 모양이 나타날 뿐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용이 개선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다음 달 초에 조금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뭐 주가가 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게 다음 달에 가서 고용 지표가 허걱 뭐 이게 이제 다시 더 이상은 안 좋아지려나 이렇게 되면 네. 뭐 거기서부터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좀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가지 이벤트 가운데 그러니까 2차 락다운 가능성이랑 그다음에 실업률 네 맞나요?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지금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가이던스라는 걸 해요. 네. 걔네들은 CEO나 CFO가 나와가지고 지난 분기 이랬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제도 보면 뭐 한 제약업체 한 군데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망을 내놨는데 안 좋다. 안 좋다. 그 회사를 보니까 그 저기 이 PER이 한 8배, 9배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싼 회사인데 어제 한 10% 가까이 떨어지더라고요. 국내 회사? 아니요. 미국 회사? 회사입니다. 네. 미국 회사. 미국 회사 큰 회사인데 그걸 보면서 미국의 CEO나 CFO들은 이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기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법적인 구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식시장의 기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뭐 일방적으로 좋게 이야기하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월 달에 들어왔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7월 20일 뭐 7월 말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IT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요? 네. 뭐 지금 뭐 7월 보통 15일 정도가 은행들이 발표하고 뭐 그러죠. 지금은 좀 빨리 발표하는 기업들이 한 개씩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많이 악화되고 난 다음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CEO나 CFO들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다. 최근에 그 영업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냐. 그게 실적 시즌이 미국의 그 주식시장 흐름을 많이 바꿔놔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 지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지표는 좀 간접적이죠. 주가에 미친 영향이. 근데 기업의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기업의 실적 시즌입니다. 특히 거기서 가이던스. 그 비즈니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냐. 주식시장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유동성 많고 뭐하다라고 하는 그거 말고 비즈니스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네. 되겠죠. 그리고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니 뭐 실업자 많으면 어때? 정부가 돈 준다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지난 3월 달에 했던 CARES Act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돈 쓸 거는 거의 그 동났고 7월 달에 이제
의회가 다시 열어가지고 이 부양책, 새로운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실업수당, 실업급여 나가고 하는 것도 이제 한도가 지금은 사실 미국에서는 진짜 최저임금만 받는 사람들은 직장이 안 나가고 실업상태인데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업수당 청구한다고 몰려들었던 거지. 네, 네. 가서 일해봤자 뭐 그만큼 안 주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 락다운 하자고. 락다운 하고 가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 안 해도 되도록 그냥 최저임금 맞는 사람들한테는 더 주면 굳이 뭐 이동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7월까지 한도가 소진되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7월, 그래서 미국 의회는 8월에 들어가면 첫 2주 동안은 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에 들어가고. 그래서 7월 마지막 2주에, 7월에 이 중하순 2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쓰자. 그러니까 다 주자, 다. 다 주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치르고 내년에 뭐 대통령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의회는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가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리고 의회도 1월 중, 1월 10일 지나야지 이제 의회가 열릴 건데, 그때까지 다 막아놓고 가자. 그래서 3조 5천억 달러를 쓰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공화당은 이제, 공화당은 여기 대해서 뚜렷하게 생각은 없는데, 공화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선거가 있는데 돈 쓰겠지. 안 쓴다고 하겠나. 라고 하는 건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돈 쓰는 사람들한테 찍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이게 부동표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큰데, 미국은 부동표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예, 원래 민주당, 원래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 공화당 지지자들은 돈 쓰겠다라고 하는 쪽에 찍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 돈을 쓰면 내년에 가면 미국도 증세 들어갑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 이 돈을 안 갖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증세를 할 건데,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공화당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부자 증세 들어오겠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제 그렇게 돈을 쓰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의원으로 뽑기 위해서 보수파들은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8년에 주가가 그렇게 폭락했던 이유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재무부가 그때 이제 구제금융 법안을 만들었죠. 타프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의회를 가져갔더니, 그때 대통령은 부시고, 공화당이고, 그리고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근데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휘가 다수당이고 지휘가 집권당일 때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제금융하자 가져오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리젝트를 시켜버려요. 이게 금융기관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여기다가 왜 국민의 세금을 넣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용을 유지하면은 뭐 돈 준다 이건데 500인 이하 사업장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일부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받아간 사람들 명단 공개해라. 우리가 확인해 볼게.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재무부가 조그만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공개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모랄 해저드가 심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네이버 검색해 보셔도 나와요. PPP 해가지고 보시면. 뭐 미주 한인 신문 이런 커뮤니티에서 뭐 촥 어떻게 받고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모랄 해저드가 심하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국민의 돈이 제대로 쓰여가지고 미국 경제 급여를 진짜 보호하는데 적당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이게 네. 선거가 있는데 더욱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어차피 네. 선거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돈 갚을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선거 공약으로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 놓은 소득세 인하한 거, 법인세 인하한 걸 다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여기서 그러면 돈 더 쓰자라고 하겠습니까? 써서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네. 돈 쓰자고 한, 돈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화당일 건데, 그 사람들 표를 뭐 버리면서까지 돈 써서. 저 미국 대선과 동시에 미국 의회 선거도 같이 하거든요. 네네. 물론 그 전석을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냐 안 될 것만 보고 있지만은 의회 권력도 네, 미국의 의석의 분포 이걸 감안했을 때 네. 미국의 대선에 동시에 되는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도 굉장히 큰 변수다. 지금까지 보니까 공화당은 결코 돈 푸는데 우호적이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 네 가지 이벤트가 네. 지금 락다운 가능성, 미국 2차 뭐 추가 부양하는 거, 그다음에 예. 실업률,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 그게 네 가지 요걸 잘 봐야 된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다 부정적이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저는 좀 이게 네. 이런 면도 보고 저런 면도 봐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네. 뭐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줄여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전에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식을 줄여야 된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뭐 니프티 50 살아남을 만한 종목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그런 하락할 위험에 대비해서 뭐 인버스도 좀 갖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난 한 달 이상 동안에 뭐 전체 지수는 나스닥 빼고 나면 이게 뭐 코스닥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박스권에 들어가 있고 아마 투자자들의 90% 이상이 지난 한 달 동안 주식 계좌에서 수익이 뭐 전혀 없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이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있는 것이고 전체 주식 투자자의 한 5% 많이 잡아도 10%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수익이 늘어났을 건데 이분들도 이게 이제 내가 저기 뭐 테슬라 이런 걸 샀다고 쳐도 처음부터 이만큼 사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조금 샀다가 제가 한 가지 좀 그 여쭙고 싶은 거는 뭐 저도 뭐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갈 거라는 데는 별로 동의를 못해요. 그리고 아 경제를 보면 아 이게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다만 미국 시장의 지수 구성을 보면 오늘도 이제 나스닥이 오르고 뭐 다우나 S&P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시총 1위부터 뭐 예를 들면 유력한 뭐 10위 안에 있는 게 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주목받는 기업들 아닙니까? 애플, 아마존, 구글 뭐 이런 회사들 네. 또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주도력 이런 것들을 굳이 9.11 때나 뭐 또 IT 버블 때와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수의 구성이 엄청난데 이들 회사는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뭐 저기 도움이 되는 분들이 전체 주식 투자의 5% 10%. 저는 뭐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듯이 주식 투자도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계좌의 네. 수익률은 굉장히 이제 분포를 심하게 그리는데 이게 제로 마이너스 쪽으로 굉장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외도가 심한 그런 분포를 네. 갖고 있어요. 정기 분포도 아니고 외도가 굉장히 심한 분포인데 이쪽에서 한 5% 또는 많이 잡아도 10%가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실 거예요. 제가 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저기 뭐 테슬라니 이런 종목들이 저러고 있는 게 바이러스가 없었다고 한다면 연준이 저런 행동을 하고 뭐 정부가 저런 행동을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연준과 미국 재무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갔어요. 미국 경제를 좋아지게 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려고 돈을 풀어놨더니 이게 러셀 2000들이 올라가야지만 이게 진짜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건데 전혀 고용하고 관계없는 아마존, 뭐 구글, 뭐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애들이 미국 고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마존은 고용 상당히 많이 하죠. 아마존이 작년 네. 올해 근데 이게 전체 이제 이 종목들과 다른 네.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고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타나봤자
뭐 거의 의미하다? 미국 경제에서 따져보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풀어놨던 돈들이 다 일러가 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이제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할 거냐라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네. 지난번에 CARES Act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미국 경제를 개선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건데 더 퍼부으면 그러면 이게 좁혀진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느냐라는. 네. 물론 뭐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하게 이 5% 10%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오래 너무 오랫동안 보시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걸 너무 이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 야, 이 기업들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뭐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끝이 있는 게임입니다. 끝이 없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종목을 조금 샀다가 올라가면 더 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사실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 또 따라 올라온 매입 원가, 매수 원가에 대비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한순간에 훅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벌었다가 한꺼번에 훅 마이너스가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가 95, 90% 정도가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계속 부동산에서는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은 부동산하고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행동을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이 어떤 변수를 맞아서 얼마나 더 갈지 아니면 그냥 정말 현재 상황을 유지할지 아니면 푹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라고 보고 최근에 그래도 한 2, 3개월 동안 좀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갑자기 빠졌는데 더 오르면 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니까 일단 갈 때까지 가요. 예? 가다가 이제 떨어지는 느낌이 좀 확 들어요. 그러면 그때 떨어질 때쯤 팔아도 지금 내가 본 이득보다는 어쨌든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거 반전 보고 파는 거. 뭐 제가 뭐 주식 천재이신 것 같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다만 지금 그 생각을 철저하게 네.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처음에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너무 싸다 이렇게 돼버리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높은 주가에 뭐 나의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네. 훅 떨어지는 순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고 못 팔았어요. 그러고 나면 싸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뭐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일 떨어질지 한 달 후에 떨어질지 3개월 후에 조정을 받을지 뭐 그게 1년을 더 갈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팔았는데 더 올라가더라. 여기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훈련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좋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괜찮은데 절대로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타기는. 이번에 떨어진다면 네. 그게 이제 뭐 더 가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이벤트에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뭐 저기 잠깐 떨어지는 거야 뭐 물타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네 가지 이벤트와 관련돼가 떨어지는 거면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사실 전반적으로 지수는 사실 뭐 약세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네. 분명히 힘이 없어요.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 뭐 보면 근데 사실 직전 한 2, 3개월 뭐 1, 2개월 동안에 이 주식을 오래 하거나 뭐 왕성하게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 갈려져 있죠. 아유 너무 비싸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축은 야 내가 주식 한 20년인데 이거보다 좋은 장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계속 순환하거든 지금 2차전지에다가 뭐 또 시스템 또 요즘에 5G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수익률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런 쪽에 집중한 분들 뭐 예를 들면 대형주 중에도
예를 들면 카카오 산 분들 뭐 지금 뭐 그렇죠.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 굉장히 헷갈리는 장이에요, 이게. 아, 그래서 내가 오늘 김상무님 말씀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한번 어떤 분이 썼던데 진짜 한번 토론 한번 해야 되겠다. 이 강세론자, 약세론자. 어? 근데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최근에 시장에 강세론자 많이 없어요. 요즘엔. 예. 네. 특히 이 펀더멘탈을 보는 분들 중에 주식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아, 근데 제가 그 순환매를 잘 네.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아, 괜찮아? 아니, 그게 천재적이라니까. 아니, 그게 이제 시차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순환매 조금 앞서서 가야 되는데 네, 따라가는 순환매 뒤를 가니까 계속 지금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 저기 가장 그 이런 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고 더 올라가면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겁니다. 후회하지 네. 않을까. 근데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후회하지 않는 방식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미래는 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미래를 알아야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늘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적당한 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주식 격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쪽 무릎에서 사라. 뭐 굳이 바닥에서 사겠다 발바닥에 사겠다고 하지 말고 그다음 팔 때는 이쪽 정수리 지나서 떨어지는 이쪽 어깨에서 팔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고 그게 뭐냐면 젊은 시세는 어디까지 분출할지 모른다. 젊은 시세? 예, 시세가 이 분출하는 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괜히 이제 이까지 오면 다 왔다 생각을 하고 팔려고 하지 말고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걸 보고 팔아라. 뭐 이거죠. 그래서 비싸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네. 주식에서 저도 이제 절대로 비싸다고 팔지는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재가 나와야지 파는 것이지 비싸다고 팔지는 마라. 근데 이번에 악재가 나면 아까 그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악재가 나오면 이거는 주식시장 전체 흐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한 시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계기를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좀 크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머리 어깨 이거가 전체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 갈고 있는 개별 종목의 머리 어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시장이죠. 전체 시장이요? 전체 시장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S&P 500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S&P 500이 그 뭐 다우는 사실 기술주를 안 갖고 있거든요. 나스닥은 기술주로만 돼 있고 근데 이제 S&P 500은 뭐 은행도 들어가 있고 이제 다우 나스닥이 균형 잡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큰 기업들 500개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코스피랑 비슷한 코스피 200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 뭐 종목이야 뭐 이런 종목이 늘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미국은 S&P 500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따지면 러셀 2000. 러셀 2000은 미국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 네. S&P 500은 글로벌 저기 매출이 해외에 대한 매출이 40%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만 놓고 보면 러셀 2000이라는 조그마한 종목들은 미국 내에서만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들의 주가를 보는 게 뭐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코스피 200을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 주제가 주식시장 흐름을 바꾼 네 가지 이벤트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기업의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 그리고 실업률 전망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또 다른 부양 경기 부양 법안 같은 것들 그리고 2차 락다운 가능성 같은 것들이 이제 한 크게 네 가지 정도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판단하실 때 주식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 이벤트인 것 같다. 이걸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더 막 들어갈 상황은 분명히 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빠져나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왜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막 김... 말을 이렇게 조심조심스럽게 합니까? 아니, 김윤상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 정프로 내가 보니까. 자, 예, 순한 매 끝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한 시간 또 많이 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해 지금 보니까. 조금 더 갔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저도 그렇죠. 뭐 계속 갔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